소울 ETF의 천기현 팀장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번 평일 낮에 이곳 여의도까지 진짜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빨리 자리를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. 서 대리님이 나와 계신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.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게 될 날이 있을지 몰랐는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 대리입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질문을 넘어가죠. 네.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? 그래서 뭐 사야 돼요? 얼마나 살까요?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, 그러니까 기승전 결, 네, 결 위주로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서 대리님이 말씀하시기에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보다 선행되어야 될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? 목표 세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. 예를 들어서 2028년에 금융자산 6억을 모은다. 그리고 혹은 뭐 월 배당금 200만 원 이렇게 세팅한다.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. 이렇게 목표가 명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뭐 나스닥을 해야 돼요. S&P를 해야 돼요. 이런 거에 대한 기준점이 좀 명확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목표를 세팅을 했어요. 여기 음영 표시된 부분들을 보시면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투자가 얼마가 들어가고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가 되면은 6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 조합에 색칠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억 5천이 있고 6억을 5년 동안 모으기 위해서 연평균 수익률이 10%고 한 달에 250만 원씩 투자하면 5년 후에 6억 410만 원이 된다. 이거는 그냥 정말 따박따박 10%씩 올라간다는 가정으로 세팅을 한 거지만 이렇게 길을 먼저 저희가 잡아놓고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는 뭐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. 연평균 수익률 10%면은 사실 S&P500이랑 나스닥만 적절히 섞어서 해도 기대 수익률이 10%가 나오잖아요. 아, 나는 그냥 S&P500이랑 나스닥만 해도 충분하다. 아니면은 그래도 배당금이 저 나오면서 이 정도 수익률이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SCHD 같은 배당 상품에 투자하겠다라는 결정이 저는 내려졌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실행인 거죠. 저 개인적으로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연령별로도 본인의 투자 전략을 달리 가져가야 되는 게 투자 가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목표 세팅이 잘 돼야 결국 내 투자 전략 그리고 내 자산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서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. 내가 20대라면 20대부터 내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연금계좌로 내가 투자를 벌써 시작을 해야 되나? 왜냐하면 이거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좀 있으실 수 있는데 약간 질문을 좀 넓혀보면 그러면 우리가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을 결국 언제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맞을까? 이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연금저축펀드를 2019년부터 해오고 있는 입장으로서 20대, 30대도 연금이라는 단어 상관없이 연금저축펀드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고요. 옛날에 이제 시크릿 책에서부터 시작된 끌어당기의 법칙 그런 게 좀 많이 유행하잖아요. 저도 이제 MBTI가 ISTJ라 그런 거를 완전 안 믿었거든요. 무슨 말도 안 되는 우주의 힘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 연금저축펀드에 내가 투자한다라는 액션이 들어가는 순간 그다음부터 제가 노후에 나는 얼만큼 벌겠거니 이런 무의식이 막 뇌가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준다.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끌어당기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금저축펀드는 일단 무조건 시작하는 게 좋고 그럼 일반 계좌가 있고 우리가 연금 계좌가 있는데 굳이 제가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부터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? 일단 연금 계좌에 저는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랑 인버스 그리고 각종 개별주를 못사게 제도적으로 막아놨다. 그 부분이 가장 메리트인 것 같아요. 2019년에 테슬라를 투자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인버스를 샀다가 또 이제 막 수익률 10%, 막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실제로 그거를 해낼 거고 근데 이제 나한테 그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일단은 연금저축펀드에서는 S&P500이나 나스닥, 뭐 SCHD 같은 한국형 ETF 상품들을 투자하면서 일반 계좌에서는 나만의 로직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봐서 한 3년 정도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수익률을 비교해보시고 내가 압도적으로 이기네? 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 계좌 쪽에서 조금 더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해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연금저축펀드를 계속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
ETF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전에 한 2, 3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연금계좌에서 ETF로 뭘 투자하려고 하는데 뭐 투자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.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? 굉장히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이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연금 계좌가 ETF라는 툴을 통해서 좀 더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약간 나라에서 지금 뭐 국민연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난리가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부 나름의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한 연금저축펀드를 계속 활성화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.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을 좀 넘어와서 서 대리님이 특히 또 선호하시는 상품 중에 하나가 월배당 ETF잖아요. 연금계좌에서 좀 월배당 ETF를 뭐 다른 유형의 ETF들 대비해서 좀 더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이제 배당금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뽕돈이 들어오는 이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. 아마 받아보시면 이거는 받아본 자만 네, 받아본 자만이 아는 건데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되게 기분이 좋아질 거고 그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S&P500이나 나스닥 PR ETF 같은 상품들 배당 재투자하는 상품들이 그것만 꾸준히 사면은 이론상 베스트입니다. 투자가 되게 숫자 베이스다 보니까 되게 기술적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 할수록 아 이게 그냥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멘탈적인 부분이 중요한 요소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배당금이 꾸준히 얼마나 자주 들어오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. 배당금을 계속 불려나가다 보면은 투자를 좀 계속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돼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배당금을 주는 개별 주식이나 ETF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.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도 더 주기적으로 자주 주는 상품들을 일부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던 좀 트리거라고 계기라고 할까요?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S&P500이라는 자산으로 월배당 ETF를 출시를 했는데 이제 서 대리님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콘텐츠를 통해서 본인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다 하시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상품의 방향성과 좀 맞아 들어가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좀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네.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투자에 대한 마인드, 목표 세팅,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의 투자의 중요성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어그로적인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 수익률 상위 1% 포트폴리오 좀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연금저축펀드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찾아보면요. 수익률 상위 1%인 사람들의 자산이 무엇이냐라는 기사가 많이 나와요. 이제는 이제 고액 자산가들도 ETF로 많이 좀 투자를 하는 분위기고 ETF들 중에서도 나스닥 ETF랑 S&P 500 ETF 이 두 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. 다들 아시겠지만 뭐 국내 상장 S&P 500 ETF나 나스닥 ETF 같은 경우에 환노출 ETF들을 선택을 하시면 올해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막 40% 50%까지도 갔어요. 물론 테마형 ETF나 이런 부분들이 흐름을 잘 잡아서 캐치하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다 보니까 어차피 그런 섹터 상품들이 다 S&P500이나 나스닥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상품들을 가지고 이것만 그냥 매수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뭐 투자에 완전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심플리스터 베스트라고 좀 정리를 할 수도 있겠네요. 그죠? 저희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지금 한 30분 넘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서 대리님께 요거는 꼭 여쭤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? 맨 끝에 계신 분 말씀이시죠. 처음 연금저축펀드 시작할 때 숫자보다 펀드는 되게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. 뭐 SCHD도 대한민국가 나온 걸 보고 하고 있어요. 말씀이 죄송한데 작년 11월 15일에 나왔습니다. 저도 그걸 지금 소홀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신한 자산 운용에서 앞으로도 어떠한 ETF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게 있는지 있어요? 저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죠? 저 다음 달에 나올 거 말씀드릴 뻔했어요. 일단 아무래도 S&P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을 좀 기반으로 한 20대, 30대인 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유리한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40대나 50대, 뭐 혹은 60대가 됐을 때 안정적으로 배당금이 SCHD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는 상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근데 뭐 이건 이제 팀장님께서 하시는 거여가지고 네, 제가 오늘 또 TMI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음 달에 네 번째 월배당 ETF가 또 국내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.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업상 하나가 비어있는 게 좀 있으시잖아요.
예,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러한 비어있는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상품이 다음 달 이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나올 테니까 주목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선생님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추워진 날씨에 그리고 평일 금요일 오후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제가 생각하는 채널의 컨셉은 저뿐만 아니라 이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모두 자본주의 라이프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